처음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예수 이름 높이 세면서 드럼이 쫑쫑쫑 이렇게 들어와요. 쫑쫑쫑. 뭔지 아시죠? 잠깐만 앞에만 들어올게. 네. 야, 조용히 해봐. 제 말 맞죠? 창창창. 아, 창창창 나오네. 네. 플랫에서 A로 가가지고 어색한 건가? 키업이 아니라 키 다운이구나. 왜 고개 갸웃하세요? 반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네. 짜장.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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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주의 사랑 찬양 해에서 맞물려가지고 네 마디? 아, 짧을 것 같은데? 네, 그럼 여덟 마디. 어. 한 여덟 마디 하고. 이거 다시 맨 앞으로 갈 거야? 간주한 다음에? 아니요, 간주한 다음에 주님의 코러스로. 다음 곡으로 연결은? 그렇게 해도 되고. 네.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해에서 맞물려서 나는 주만 높이 전주가 들어가도 돼.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일단 한번 해볼까요? 플랫. 네네. 밴드 이해했지? 찬양 해에서 맞물려서 나는 주만 높이 전주를 세게 나가. 순순이가. 네. 찬양해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려면. 네.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. 아,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원곡 템포인데 주님. 네. 한 분만을 땡겨서 불러서 그런 느낌이 그런 거야 지금. 그래요? 그러면 둘 다 좀 땡길 수 있어요? 왜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조금 느린 것 같았는데 약간 에너지틱하게.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가 지금 템포를 땡기면. 네. 부르기 힘들걸?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는 연습한 대로 하고 좀 땡겨서 4번 들어갈 수 있어요? 그러자. 네. 네, 끝날 때만 그럼 나 찬양하리를 하고 오직 우리 주께 들어갈 때는 제가 찬양하리도 안 할게요. 방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. 왜 안 들어가? 죄송해요. 제가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그 자세하게 써서 다시 올려드릴게요. 변동하지 마.